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가능하신 분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빛들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셨네 그의
주께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를 들으며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난 자들을 돌보셔서 방해하는 무리를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일은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평등법, 건강가족기본법, 낙태법 등 진리에 반하는 법안들을 제정하려는 모든 시도가 무너지게 하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모든 국민이 진리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에 더욱 힘을 내어 참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주께서 돌보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소서.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는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마음으로부터 참된 믿음의 삶이 시작됨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명확하게 깨우치게 하소서.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유일한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붙드는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소서.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참수하기 위하여 다리오 왕에게 쓴 편지는 고레스 왕이 정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장하셔서 그들의 악한 마음까지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심을 봅니다. 주님, 악의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소서. 그들이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무너지게 하시며 열방 가운데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고 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폭력과 파괴와 죽음 가운데 자라나는 분쟁 지역 아이들과 여성들이 안전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이끄소서. 분쟁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죽음의 위협, 질병, 어려움, 불확실한 상황 중에도 빼앗길 수 없는 주의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만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전쟁을 위해 사용되는 재정들이 국민들의 생존과 삶을 위해 쓰이는 길이 열리게 하소서. 북한 내에 은밀히 퍼진 핸드폰과 인터넷 그리고 한국 영상들을 통해 북한의 실상과 거짓들이 깨달아지고 내부로부터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를 비롯한 복음으로 인해 갇힌 성도들이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추위와 식사를 염려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국가정책이 잘 마련되게 하소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돌아보며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성인이 되어 양육보호시설을 떠나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울 제도와 방법들이 잘 세워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교권주의와 개교회 이기주의의 악함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영적 대각성과 회복을 허락하소서. 대학 캠퍼스에 다시 한번 복음 전파와 하나님께 헌신된 선교단체들이 불처럼 일어나는 부흥을 주소서. 캠퍼스 안에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그룹들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소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미국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이후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백인들을 세운 미국 연방정부는 4년간의 남북전쟁 결과 흑인 노예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미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1,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이 쑥대밭이 되는 동안 미국은 군수물자와 생필품을 공급하여 엄청난 이익을 보았습니다. 경제적인 부와 함께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 미국은 공산주의 확장을 막기 위한 국제정세에 개입하면서 세계질서가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LGBT, 즉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자처하는 미국은 2015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미국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성경적 가치를 수호하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된 진리에 거역하는 모든 법안이 폐기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동성애와 낙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굶주림 속에 태어나는 신생아들 1분에 33명꼴. 올해 1분에 약 33명의 신생아가 기아 상태로 태어났으며 적어도 1760만 명의 신생아가 굶주림이 만연한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특히 2023년 기준 전 세계 신생아 영양실조의 95%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발생했습니다. Save the Children International 보건영양 디렉터 한나 스티븐스는 아기들이 첫 숨을 들이쉬기 이전부터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 세계가 근본 원인을 해결해가지 않는다면 그간 이뤄온 진전이 계속해서 반전될 것이다. 글로벌 기아 위기를 해결할 글로벌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여, 인간의 죄로 인해 굶주림 가운데 태어나는 아기들의 소식에 주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 후원이 이어지게 하소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최소한의 식량과 식수가 공급되게 하소서. 어린 시절을 갉아먹고 굶주림 속에 태어나 꿈과 놀이, 교육, 생명을 빼앗기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떡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전 세계의 기아 위기를 해결할 요셉 같은 이를 세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